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주제인 고혈압 복합제 용량 어떻게 올릴까 라는 주제로 찾아뵀는데요. 고혈압 복합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량이 구성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다만 환자분과 의사선생님들의 경험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어떠한 방법대로 늘릴지, 어떠한 것들이 더 선호되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취사선택해서 아, 이런 것들은 나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1단계에서는 ARB 혹은 CCB를 지난번에 처방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영국에서는 55세 미만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ARB, 55세 이상에서는 CCB를 권고했었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혈압 조절이 안 되면 이 ARB, CCB를 두 배로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ARB에다가 CCB를 붙이거나 ARB에 이뇨제를 붙이는 복합제를 처방할 것을 권고했었는데, 그래도 ARB 두 배, CCB 두 배가 여러 부작용들이 더 증가하고 혈압 강화 효과는 오히려 복합제보다 못하니까 유럽에서는 애초에 초기부터 ARB, CCB, ARB 이뇨제 복합제를 권고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을 통해서 저도 일단 ARB, CCB 혹은 ARB 이뇨제 복합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ARB 2배 혹은 CCB 2배인데 그래도 에비던스, 뭐 레날 프로텍션이나 뭐 카디악 프로텍션이 효과가 있는 ARB 2배가 더 낫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지오포까지 썼는데도 혈압 조절이 안 되면, 그때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은 2제에서 3제를 추가하든지, 아니면 용량을 증량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제제를 덧붙이든지 하거나 뭐 각 결별 양을 증량하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었어요.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2제를 쓰다가 혈압 조절이 안 되면 저는 그냥 바로 이뇨제를 붙이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장내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환자분께서 아, 나 소변 많이 보는 거 싫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뇨제로 바로 안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옆에 ARB 2배 혹은 CCB, 그다음 CCB 2배, 이뇨제 2배, 뭐 만약에 ARB에 이뇨제를 붙이는 그런 복합제를 선택하셨다면 ARB를 2배 늘리든지 이뇨제를 2배 늘리든지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RB를 먼저 늘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만약에 3제 복합제로도 혈압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ARB 표준 용량, CCB 표준 용량, 이뇨제 표준 용량까지 왔어요. 근데도 혈압 조절이 안 되면 일단 CCB 이뇨제를 증량하는 것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RB를 먼저 올릴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뇨제 2배 올려봤자 혈압 강화 효과가 2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메타볼릭 신드롬만 유발하지.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선택한다면 ARB 다음 CCB를 올릴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ARB, CCB 2배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안 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아까 우리 이전 강의에서도 들으셨잖아요. 이뇨제를 바꿔봐라. 하이드로클로시아자이드보다 인다파마이드, 클로놀살리돈이 포텐시가 더 높은 약이니까 그런 걸로 이뇨제를 좀 변경하는 게 차라리 혈압을 떨어뜨리고 부작용은 줄이는데 더 나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만약에 혈압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ARB 포텐시별로 쭉 1단계부터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질살탄 같은 것들 포텐시가 굉장히 높았고 뭐 그런 것들로 좀 변경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유럽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싱글필 컨비네이션으로 좀 복합제를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게 여유가 안 된다면 일단은 ARB를 먼저 늘리고 그 다음 CCB, 그 다음 이뇨제를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원가나 뭐 대학병원에서 선배 의사선생님들이 그때 처방했던 것들 제가 가지고 와서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보시면 암로디펜 텔미살탄, 암로디펜 로살탄, 암로디펜 발살탄 이런 순서로 많아요. 근데 여기서 혈압 조절이 안 되면 일단은 이렇게 삼재요법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이들 실천하고 계시고요. 물론 이 안에서도 용량을 이렇게 조절해서 암로디펜 5mg에 뭐 텔미살탄 더 늘려서 80mg 이렇게 처방을 하실 수도 있고, 암로디펜 5mg, 로살탄 100mg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상품명들에 대한 제가 처방 그 순서는 따로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함께 보시고 실제로 처방을 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